시작 너무 야요. 손담손녀의
세 번째 방으로 넘어가서 해야 쓴다고. 시작. 선남선녀의 정에는 우리 마을 돈 일던 곳이다. 선남선녀의 정에는 우리 마을 돈 일던 곳. 우리 마을. 우리 마을. 그렇지. 우리 마을. 우리 마을. 우리 마을. 우리 마을. 우리 마을. 우리 마을. 그걸 살려야 이 여기서 그 포인트가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을. 우리 마을. 곡을 더 다시 더 다시. 우리 마을. 시작. 우리 마을. 우리. 우리. 옥타브 올려서 우리 올라가고 마을. 우리 마을. 그렇지. 우리 마을 돈 일던 곳. 우리 마을 돈 일던 곳. 우리들 또 즐거이. 시작. 우리들 또 즐거이. 우리들 또 즐거이. 우리들 또 즐거이. 동백어 헐따다. 우리들 또 즐거이. 동백어 헐따다. 이렇게 시작. 우리들 또 즐거이. 동백어 헐따다. 돌아보세. 에이. 세 번째 방에서 시작. 돌아보세. 에이. 춤을 추며 돌아보세. 춤을 추며 놀아보세. 놀아보세. 선남선녀의 적에는 선남선녀의 적에는 우리 마을 돈 일던 곳. 우리 마을 우리 마을 돈 일던 곳. 돈 일던 곳. 그런데 그런 데가 한이 들어가야 돼야. 한이 들어가라고 우리 마을 했는데 온다. 우리 마을 돈 일 아무 사람 안 해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사연을 집어넣어. 어? 사연. 우리 마을 시작. 그렇게 사연을 사연 있어. 거기서 저기 뭐야 막 뭐야 아줌마들끼리 처녀들끼리 이야기도 막 쑥닥거리면서 하고 연애도 이루어지잖아. 어? 아 동백 땀스러워. 아니 그냥 설레고. 아 왜 그 동백꽃을 폈는데 왜 이렇게 그냥 담담해. 동백이 뭐여? 정열하냐, 열정. 열정이 있는데, 그 열매 따고, 그냥 뭔가 그냥, 있잖아, 이야기가. 그냥 그런 것을 아질자질하니, 우리 마을 돈 일던 곳 사연 있어. 뽕나무 밭에만 사연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 어? 동백 숲에도 사연이 있단 말이여. 동백꽃 봄봄. 알잖아. 그러니까, 있어야 돼요. 사연 있어야 돼요. 그게 자기들끼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 사연 있구나. 그래서 선남선녀의 쪽에는 우리 마을 돈 일던 곳. 그러니까 선녀가 옛날에 선남선녀가 누구요? 그냥 처녀 총각들이 거기서 놀았잖아. 동백숲에서. 그러니까 그 놀았단 말이야. 점순이와 그 저기 막 가처럼 예 알지? 닭삼시켰던 개 말이야. 아, 그냥 다 겪었으니까 다 그러니까 그 사연 있어야 돼요. 그냥 숨숨하게 부르지 말어. 거기다 사연을 넣어. 선남선
그녀의 쪽에는 우리 이 마을 돈 일던 곳 추억 있어 추억 시작 자기가 못했더라도 언니들 오빠들 이모들 고모들 다 있어 삼촌들 오늘도 거기서 놀았어 시작 손남선녀의 쪽에는 우리 이 마을 돈 일던 곳 우리들 또 즐거이 동백을 따다 거기다 흥을 넣어 우리들 또 즐거이 동백을 따다 시작 우리들 또 즐거이 동백을 따다 돌아보세 시작 돌아보세 돌아보세 숨을 죽여 돌아보세 좋은데 해줄 겁네 좋은데 해줄 겁네 좋아요 동백꽃이 보기가 좋은데 동백꽃이 보기가 좋은데 동백 따러 마르가 가세 동백따로만 가세 동백꽃은 어디 가고다 동백꽃은 어디 가고다 어디 가고다 어디 가고다 죽지도 않고 사철을 피네 죽지도 죽지도 않고 부점 살려서 죽지도 않고 시작 죽지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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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머금었다가 죽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사철을 피네 사철을 피네 동백 꽃은 어여 예쁜 꽃 동백꽃은 어여 예쁜 꽃 자태가 곱고 귀여운 꽃 자태가 곱고 귀여운 꽃 좋은데 해줄 겁네 좋은데 해줄 겁네 동백꽃이 보기가 좋은데 동백꽃이 보기가 좋은데 동백 따라 마르가 가세 동백 따라만 가세 한 번 더 한 다음에 뒤에 거 할게요 동백꽃은 어디 가고 있다 사철을 피네 죽지도 않고 사철을 피네 동백꽃은 어여쁜 꽃 동백꽃은 어여쁜 꽃 자태가 곱고 귀여운 꽃 자태가 곱고 귀여운 꽃 한 번 더 꽃은 어디 가고 있다 동백꽃은 어디 가고 있다 죽지도 않고 사철을 피네 죽지도 않고 사철을 피네 동백꽃은 어여쁜 꽃 동백꽃은 어여쁜 꽃 자태가 곱고 귀여운 꽃 자태가 곱고 귀여운 꽃 좋은데 해줄 겁네 좋은데 해줄 겁네 동백꽃이 보기가
좋은데 동백 꽃이 보기가 좋은데 동백 따로 마르가 어세 동백 따로 마르가 어세 동백 따는 그네기야 시다 동백 따는 그네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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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원님들이 쭉 빼줘야 돼 그리고 상하청으로 해서 이것도 밑에 거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동백단은 그대기여 쭉 뻗어요. 한 장단 더 시작. 동백단은 그대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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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끌어줘 돼. 여기까지 끌어줘 돼. 그리고 하나는 이제 나중에 한 파트는 밑에서부터 긁어 올라가야 돼. 요거 이건 또 가르쳐 드릴게요. 다시 해봐요. 시작. 동백다는 그 애기야 다시 시작 동백다는 그 애기야 그 애기야 그 애기야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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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서 화음이 돼요 우리식 화음이에요 이게 저기 뭐야 우리 저기 뭐야 우리 한국 음악식 화음이 많이 가면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네 5도까지 가요 원래 화음이 극대화되려면은 3도가 제일 좋은 화음이에요. 도미 솔하면 도하고 미 아니면 미하고 솔 이렇게 하듯이 근데 도하고 솔하면 5도 차이잖아요. 그럼 그 화음은 덜 좋은 화음이에요. 5도 화음은 덜 좋은 화음이야. 저기에 비해서 3도 화음에 비해서 그러니까 도하고 미 미하고 솔이면 3도씩이거든요. 그 단계가 그러는데 도하고 솔하면 5도예요. 그 관계가 도레미파솔 5도잖아요. 5도니까 그 관계는 저기보다는 덜 예뻐요. 3도보다는 도레미 도미 도미 이렇게 같이 가는 게 그 더 이쁜 거예요. 미파솔 미솔 이렇게 같이 가는 거 이쁜데 도솔 연 도솔 이렇게 같이 나가잖아요. 그럼 이것도 화음인데 5도 화음이지만 조금 덜 예뻐요. 덜 예쁘지만 우리 음악에서는 5도 화음까지만 저기지 3도 그렇게 화음으로는 잘 없어요 이 구조상 그래서 없어서 하는데 여기가 이뻐요 5도 화음으로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이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상하청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5도로 하거나 8도로 해요 이렇게 말하자면 그 내기야 우리가 저기 뭐냐 만약에 낮은 만약에 도 하면 높은 도 해갖고 이렇게 가는 8도 그게 8도거든요 그런 식으로 옥타브 차이가 8도인데 여기는 5도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이뻐요. 우리식으로는 엄청 이쁜 화음인 거예요. 우리 화음으로는 다시 해볼까요? 이제 밑에 거 가르쳐 드릴게요. 동백다는 그네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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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동백다는 그네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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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저기는 동백단은 그네기여 쭉 뻗어주면 되는 거죠. 거기는 그러니까 아홉 번째에서 시작돼. 그네기야 그네기야 근데 그 그네기를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동백단은 그네기야 어떤 그 음 있죠. 그 음하고 얘하고 8도 차이에요. 그네기야 내린 음이 그 음을 기준으로 8도 내렸어요. 옥타브 내렸기 때문에 쉽게 찾아서 한 거예요. 그네기야 그네기야 이렇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아까 쭉 뻗어서 갔잖아요. 근데 그네기야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간 것 때문에 그 5도 화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얘가 올라가줬잖아. 그네기야 그네기야 그 밑에서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간 것 때문에 쭉 뻗은 거다고 해서 5도 차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8도 차이로 구성 없이 너무 이제 그렇게 벌어져 갖고 재미가 없지. 8도 화음은 화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배음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화음을 축에도 못 드는 거고 그리고 5도 화음이 이쁜 화음이 이루어졌어요. 다시 할게요. 동백다는 그네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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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동백다는 그네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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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만 따지 말고 시작 이 종각 마음도 살짝
따다다 공짜 빼고 이청강 마음도 시단 이청강 마음도 살짝 살짝 따다가 따다가 이청강 마음도 살짝 따다가 이청강 마음도 살짝 따다가 고손도손 사랑을 맺세 고손도손 사랑을 맺세 겸대요 동백다는 그대기야 소원 사랑을 맺세 소원 사랑을 맺세 좋은데 즐겁네 좋은데 즐겁네 동백꽃 보기가 좋은데 동백꽃 보기가 좋은데 동백따로 마르가 하세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새마치는 다음 주에 새마치를 하고 왜냐면 오늘 또 흥타령 한곡하고 쑥대머리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다 뽕을 뽑으면 그걸 못 빼.